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연말 각종 송년 모임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날 지인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 결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체중 조절 식품 드시고 계신지요? 체중 조절 식품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싸움이 일단락됐습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일단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예산안이 상정돼서 심사에 착수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지각 심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여야 지도부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의 빨간 냄비가 거리에 등장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마음까지 얼어붙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기부하신 적 있습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대인 소장이 쓴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라는 책도 덧붙여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와대로 먼저 가볼까요? 청와대가 오늘 최동호 전 검찰총장의 아들로 지목받은 최모군이죠? 네네. 네. 네,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해당 청와대 행정관의 직위를 갑자기 해제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총무비서관실 소속인 조모 행정관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최모군의 인적 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행정관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직위 해제당한 상태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행정관 조모 씨가 금년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재 국장에게 최모군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을 요청해달라 이런 문자를 발신했다면서 불법 열람한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 일부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의 유행어죠. 조모 행정관의 행위도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일탈 행위. 네. 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게 꼬리 자르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선긋기 꼬리 자르기죠. 그런데 지금 네. 국정원, 뭐 국방부 사이버실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다들 그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해명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바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요. 결국은 최동욱 찍어내기가 청와대의 공작 정치였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대변인은요.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이라면서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는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정부의 귀착지가 어디인지를 밝혀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최측근 바로 밑에 있는 청와대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여야가 어제 극적으로 사자회담을 열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네네. 정성하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바로 특검 문제. 네.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른가 봐요.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개혁특위 먼저 말씀드리면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에 여야가 일단 합의한 상태지만 그 내용은 물론이고요. 특검 도입 문제 등 여전히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의해놓고 이렇게 설전을 하죠. 그런 네. 말입니다. 아,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국내 파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는 의견이 더 팽팽했는데요. 사무총장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면서 전날 여야 간에 합의했던 특검 문제는 사실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뭐 안 된다는 뜻이죠. 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건 뭡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합의문을 보면은 시기와 범위를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죠? 예, 일단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요. 특검에 대해서도 시기와 범위까지 협의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요. 특검을 제대로 못 박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는 하되 한쪽에서는 안 하는 거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그런 네. 거죠. 네. 네, 참 정치는 참 묘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연석회의에 참여한 특검을 하자라고 해서 연석회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쪽에서 불만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시민사회와 얼마 전 연석회의를 갖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 그런데 어제 대여 협상 창구 역할을 맡았던 민주당이 이러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자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번 협상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당이 특위를 받고 특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추후의 논의라는 모호한 수사만을 남긴 채 특검에 대한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깃발을 들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습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 쪽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아, 특히 이제 시민사회 연석회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았습니다.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양당 합의는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국정원 등의 이제 대선 개입 관련 의혹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밝힐 것이냐, 또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들을 분석해서 발표했나 보죠? 네,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법원에 제출했던 범죄 일람표에 담긴 트위터 글 120만 건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겁니다. 국정원이 유포한 혐의가 있는 트위터 글 120여만 건 가운데요. 상당수는 보수 언론이나 보수 논객들의 글을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프로그램인 봇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퍼나른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위트덱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계정에 글을 띄우면 미리 연결해둔 유령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같은 글이 게시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요. 한꺼번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천 개 이상을 퍼날랐다고 합니다. 특히 새 대선 후보가 참여했던 지난해 12월 대선 1차 TV 토론 당시에는 이틀 동안 3천 건이 넘는 정치 개입성 글을 퍼날랐다고 그렇게 분석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논란이 되겠네요. 네. 네. 북한 관련 소식 잠깐만 더 짚어볼까요? 북한의 장성태 부위원장 관련 소식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실각은 했지만 아직
살아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국정원에서 북한 뉴스가 터져나왔죠. 오늘도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변에는 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고요. 장성택 실각이 김정은 체제의 기반 공고화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6.1제 통일부 장관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의 답변.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박하영 캐스터. 네, 고속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남동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5시 51분경에 있었던 이 사고 처리가 꽤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5km나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광명 진출로 부근에서 답답하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 가는 길 조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어서 팔곡에서 조남분기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이전으로도 화성이나 매송 일대 통과하는데 잠깐씩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서울 진입할 때 한 번 더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반포와 한남나들목 2차로 부근 사고 있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저녁에 사자회담을 열어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남은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 연결해서 차례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합의였는데요. 이 새누리당 뭐 얻은 것도 있고 또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뭐 새누리당이 얻은 것은 없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뭐 민주당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의 다 들어드리고 네. 결국 뭐 국민들이 목말라 하시는 민생 그리고 법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끌고 가다가는 네. 국민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이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 진작 양보하시지 왜 이렇게 뒤늦게 연말에 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뭐 상식선에서 타협이나 절충이나 협상이나 좀 되실 수 있기를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이상 이렇게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네. 정말 국민들 생각에 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얻은 것이 없으면은 참 미흡한 점이 많겠네요. 네, 좀 많이 속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당대의 강경파들이 지금도 계속 반발은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속상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예산 통제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예산 통제권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네.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를 만들어서 계속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고 어떻게 보면 대북 업무나 여러 가지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예산을 일일이 다 심사하고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엉겨 있는 상황이라고 굉장히 많이들 반발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을 내어줬다고 굉장히 지금 당내에 반발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국정원 개혁에 관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반발의 목소리가 정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수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글쎄요. 네. 뭐 무지하게 높죠. 무지하게 높고 뭐 상당히 진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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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야권에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오히려 또 반발하고 있는데 특검 가능합니까?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뭐 예.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기로 한 상태에서 뭐 토를 내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예. 이미 뭐 이제 합의를 가능하면 이 합의를 깨지 않고 이 합의를 존중해서 국민들이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는 법안과 예산 처리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꼭 뭐 합의가 끝나고 난 상황에 대한 뭐 토를 달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네.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나 조그만 선거나 어떤 선거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을 위반한 CCTV가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예. 조그만 동네의 아파트 조합장 선거도 선거를 위반한 일부 사람들에 대한 시비가 없는 선거는 없죠. 당연히 큰 선거는 마찬가지고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 CCTV가 없었던 선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하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CCTV를 따지라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고 별도의 기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재판이나 수사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제시했고 또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검찰도 법원도 국정원에 불리한 그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둘 다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 유리하게만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일단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고 그게 미진하다 도저히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네. 그거는 그분들 그런 일 하라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기구와 절차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가 하라고 하는 법과 예산을 좀 다루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네. 얼마 전에 울산에서 친아버지와 같이 사는 동거녀가 어린 8살짜리 아이가 소풍 보내달라고 한다고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법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1년 3개월 전에 국회 법사위에 올려놨는데 사실 민주당 위원장님이신데 아직도 심사가 안 되고 있어요. 처리는 고사하고. 이게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처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네. 상당히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정쟁이 이런 무고한 생명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일보다 더 앞서야 되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런 일들을 국회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도록 되어 있는 일에 끼어들어서 아직 재판 결과나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일에 특검하겠다고 지금 나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입법 문제, 또 정책과 예산 문제, 예산 문제 언급해 네. 주셨는데 그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자, 국정원 개혁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여야 합의 사항을 보면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정보위원은 별도로 따로 두고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또 입법권도 부여됐고 또 네. 정치 개혁 특위라는 건 따로 두대 새누리당 위원장을 맡기로 했죠.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보실 때 적절하게 다 배분이 된 건가요? 적절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여야 민생과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다루겠다고 하시니 다 양보를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양보 말씀해 주시는데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여부 또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문제 네. 이런 것도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를 논의할 때 다뤄지겠죠? 네네. 그렇게 하기로 일단 뭐 합의를 서로 한 겁니다.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다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납득을 못하겠다고 지금 저희 당사 앞에서 오늘 계속 데모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자, 뭐
그 정쟁에 더 이상 볼모가 될 수 없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국회 내에 있는 예산 처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준 예산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겠죠? 이제 여야가 하고 네, 있으니까요. 뭐 오늘부터 예산 심의를 시작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게 원래 1월 1일 오전 정도까지만 일단 통과가 되면 준 예산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월 1일까지는 뭐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부동산 관련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네네. 설명해 주신 그런 예산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 또 아동 관련 법안 이 산적해 있는 법안들이 많은데 자, 이것만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위원님 뭐로 꼽으세요? 저는 일단 취득세 인하를 이미 8월 28일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이제 특례법은 당연히 빨리 제일 1착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법들도 좀 제발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8월 28일 날 취득세를 연구 인하하겠다고 발표가 됐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날짜를 8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네. 지금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발표는 됐는데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계시는 많은 서민들이 굉장히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예, 예.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들은 이 차제에 일단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니까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텐데 내년에 네.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위원님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죠? 뭐 일단 제가 마음의 결정은 했지만 이제 공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타이밍도 있고 또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표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결정을 공표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마음의 결정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결정은 됐는데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나요? 예, 이게 뭐 또 정치가 이게 뭐 다 타이밍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의원님께서 출마하시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 뭐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새누리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돼서 거기서 후보가 나온다면 구도가 삼각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죠, 새누리당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 의원께서 항상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행되신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분이 과연 신당을 정말 이행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지금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또 네네. 그 기초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당 공천제 이제 폐지 네네. 문제를 논의하기로 돼 있는 거죠? 네네.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정치개혁특위에서 이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이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두 당이 다 공의 약속을 한 사안인데 예.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 공천을 안 한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진화를 하자고 이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폐지하기만 한다고 정치 선진화가 되느냐. 이 이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전문가, 네. 그리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그냥 정당 공천제만 폐지가 되면 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 여성이나 전문가나 시민들의 정치가 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후진 정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공천제를 폐지하기 이전에 네. 이분들의 정치 참여를 많이 보장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지혜가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예. 네. 예.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지혜를 불려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죠. 기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인데요. 8303님의 의견입니다. yes입니다. 월 수입의 5%를 해야겠다 다짐하고 벌써 5년째 기부하고 있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0034님은요, 부끄럽지만 노입니다. 마음만큼 형편이 따라주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앞서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연결해서 여야 4자 회담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 들어봤죠.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호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죠. 예스로도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서 피어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아,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면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연결해서 어제 합의된 내용 있죠. 여야 사자회담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Luke Americano. Luca.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두 번째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야 4자 회담 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극적이란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신 의원님께서는 이 민주당이 받아들인 안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당 차원이야, 네. 개인적으로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 그걸 뭐 딱 찬반이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네. 이 상대방에 있는 협상이고 이 상대방이 무지무지 완고한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대방이죠.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협상의 상대방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리고 협상의 의제가 난이도 상으로 매우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예. 이 타결이 어렵고 협상에서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좀 알아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나 결과는 물론 극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셨죠. 불만족스럽다는 점에서는 저나 저기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분들하고 같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불가피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구하고 싶습니다. 네, 불만족스럽다. 뭐 그 부분이 네. 어떤 것입니까? 네, 아무래도 특검 부분이죠. 특검의 불신은 살려놨지만, 네. 그리고 시기와 대상이라는 문기는 들어있죠.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원했던 것만큼 이 특검이 속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문안을 보면 예.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라고밖에 협상을 타결할 수 없었다는 점이 저희들도 사실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네, 그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의원님의 설명이네요. 앞으로 저희들 그리고 민주를 희구하는 분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함께 싸워가면 이 불씨는 당연히 타오르게 돼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것이 합치되지 못한다면 이 불씨를 잘못하면 꺼트릴 수도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전자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힘을 모은다는 부분. 네. 앞으로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예, 물론 지금 어제 합의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각오를 했고요. 네. 그러나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전제로 깔았던 네. 아주 어려운 상대가 있는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라는 예.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점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만족스럽지만은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네.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일단 상대방이 네. 도저히 민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히 완고한 세력이고요. 지금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협상을 해야 했는지. 예, 협상 얘기를 하면은 민생을 얘기하고요. 예, 엉뚱한 물타기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불통성, 그리고 이런 몰 역사, 몰 이해성이 이번에 사실 더 도드라져 보였던 협상이었습니다. 예. 야권 전체적인 그런 회의죠. 연석회의. 연석회의에 네. 참석하고 있는 그 주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특검을 제대로 양해 없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해야 되고요.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죠. 이건 이런 겁니다. 민주를 훔친 도둑이 지금 시중에 시글시글한데 네. 도둑은 놔두고 방범장치만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그게 동감합니다. 도둑을 일단 잡아서요. 예. 도둑에게 내 죄를 알렸다고 일단은 수사를 해서 벌을 주고 그게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리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해임할 건 해임하고 그리고 나서 방범장치로 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일 겁니다. 사회적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근데 이 민주를 훔친 도둑들은 자기 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어려운 상대 협상의 불가피함을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앞으로 이 시글거리는 민주를 훔친 도둑들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노력을 절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 도둑을 놔두고 방범장치만 개발해봐야 그거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다른 길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특검의 문제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고 민주를 희구하는 전체 우리 국민들의 요구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갈 겁니다. 이건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네,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혜원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새누리당 네. 당내에서는 오히려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투기를 정보위가 네. 아니라 따로 투기를 설치하고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다라면서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 아주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 누구누구인지 저희들이 다 아는데요.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시국관과 사회관을 가진 분들이죠.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요? 민주당 분위기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특검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합의를 해왔다고 해서 오늘 사실 양 대표죠. 김 대표와 전 대표가 의원들에게 좀 혼이 났고요. 절대로 이 특검에 대한 원칙,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 요망사항,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좀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네, 회초리를 많이 맞으셨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셨죠? 아이고, 원래 정신은 들어있는데요.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죠. 네, 자 그런 기조를 갖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국정원법에 대한 개혁을 네. 하겠다고 해서 이제 위원회를 꾸리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네. 또 누가 되고 또 위원님도 네, 참여하시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국정원 개혁 그 특위위원장은 이미 있습니다. 신기남 위원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간사도 있고요. 위원도 몇 명 돼 있는데 지금 이 어저께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한 네. 전문성과 또 여러 법에 대한 이 지식 일단 필요하고요. 예. 국정원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마냥 공부할 수 있는 게 공부가 이미 좀 돼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보완을 하고 곧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해서 개혁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게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국정원을 말한다는 책도 쓰셨는데 네. 이 개혁특위가 꾸려지면은 위원님도 들어가십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네. 뭐 다른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네. 해서 그건 결정을 곧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혁특위가 꾸려진다면 네. 가장 먼저 뭐 일이 많겠지만 이것부터 시작하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국정원의 일탈행위는 뭐 한 해 뒤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창립부터 있었던 얘기고 여러 번 개혁안이 나왔는데 안 된 거는요. 네. 결국은 국회 내지는 문민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각종 각급 이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고쳐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민 통제, 특히 국회를 통한 문민 통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것을 훨씬 강화하면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네. 그 법사위에서 이 국정원과 관련된 대선 관련 트윗 글에 문제가 네네.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의원님도 이 법사위 소속이시죠? 네, 그게 120만 건이 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이고요. 물론 리트윗이 많지만 오리지널 트윗도 몇만 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이미 검찰이 1차로 중요한 얘기는 했고 저희들 시각에서 또 분석을 해서 오늘 내놓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또 다릅니까? 아니요, 뭐 대충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한 것은 네. 이 122만 건을 트윗을 만들고 트윗을 리트윗한 사람들도 보니까 몇 개의 그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류를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있는 보수 트윗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 사람들이 특정한 계기가 있는 시간대에 아주 특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일단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서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에 들어갔죠.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3포 예산이다. 공약, 네네.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예산 심사 제대로 될까요?
열심히 해봐야죠. 예산 심의 제도 자체가 이 연말에 몰려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뿐이 아니고요. 네. 올해는 이제 더 좀 시간에 쫓기게 된 건데 항상 시간에 쫓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심의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저도 절감을 합니다. 350조가 넘는 예산을 몇 주 안에 심의한다는 건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이 집권 지금 첫해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이거든요. 예. 내년 예산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 추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연말 그리고 또 내년을 자꾸 생각했더래서 그런지 내년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이제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물론 네. 뭐 여론조사 결과가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요. 민주당이 신당에 밀린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이 좀 분발해야 된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공천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약속을 한 상향식 공천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 정치에서 조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천의 문제를 네. 저희들이 지금 국정원 이 사건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심각해지면서 사실 당무를 지금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반성과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공천에 바로 들어가고 공천을 잘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회 내에서 네. 이제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이 문제도 네네.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죠? 이것은 뭐 양 후보가 모두 다 그 당시에 대선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 특별한 걸림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6월 초 지방선거에 맞추려면 입법을 해야 되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한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빨리 논의를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은 즉각 조치의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폐지될까요? 글쎄요. 저는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사자회담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기부하신 적 있습니까?죠? 뉴스 속보 하나 있는데 하나 좀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하회 마을 부용돼서 오늘 오후에 이제 산불이 나서 상당한 지역을 이렇게 태웠다라는 기사가 들어와 있네요. 근데 다행히도 30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기부하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434님은요, 예스,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적은 돈이지만 종종 기부를 하고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모금 행사가 있으면 기부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구사 사모님은요, 노입니다. 그런데 벌써 구색은 자선 냄비가 거리에 보이더라고요. 이번 참에 기부해 보려고 합니다. 꼭 거창한 것만 기부는 아닐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꼭 거창한 것만 기부는 아니죠. 네. 네, 의견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적은 돈일지라도 기부를 한다는 그 자체, 따뜻한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잠시 후 3라운드에서는요, 다이어트 열풍이 나온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YTN 뉴스 정면 스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